아살람알라이쿰. 안녕하세요, 다오토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스키 타러 왔고요. 보미디어라고 말레이시아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왔거든요. Hello, I'm Naim. I'm Farha. Yeah, we are from Malaysia. 지금 곤돌라 티켓 샀거든요. 곤돌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와, 곤돌라. 와. Mashallah. If beginner go there, okay. Oh my god. Yeah, yeah. I love my life. Wow, snowboard. So we are right here at the top. So white. This is the first snow? Yeah, this is the first snow experience in the snow. My first experience to play ski and everything is first. 확실히 한국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즐길 게 많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초콜릿 빙수해서 먹어도 되겠는데? 오, looks nice. 여기 이제 스키 빌리는 데고요. 안녕. Yes. 그럼 같이 가볼까요? Let's go. Cool. 네, 지금 리조트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보이세요? 엄청 높아요 지금. 엄청 엄청 높아요. 자, 이제 신발을 신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바로? 호호! 예스! 오! 호! 와우! 예스! 호!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스! 디발드 카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와서 스키 타세요. 보드 타고.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와, 다 왔다, 다 왔다. 예, 와우, 너무 신나 진짜. 뒤에서 저희가 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할 날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푸드코트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할 날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인증을 받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여기 스키 리조트에 할 날 레스토랑이 있어요. 어, 나미 아일랜드랑 연결되어 있는 건 같네요. So you can order here. 그럼 여기는 전부 다 할랄인 거죠? 네, 전부 다 할랄. 그러면은 할랄 인증도 다 받으신 거고. 할랄 인증만 다 받으신. 아, 너무 좋네요. 할랄 음식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딜 가도 할랄 음식 찾기는 너무 힘드니까. 감사합니다. 와, it's 할랄 food. 이렇게 매장에서도 이렇게 음식도 직접 만드시는. 되게 맛있겠네요. Oh, this is Malaysia's name. 김치 나시 고랭, 슈림 나시 고랭. 비스밀라. 오, 예, 예. Yeah, that one. Okay. 와, delicious. 맛있어, 맛있어. 완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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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ow is it? Very delicious. Many vegetable. Hello. So how is it? It's a little bit like Malaysian food. How is the tteokbokki? Good. Nice. Mantap bosku. Mantap bosku. Like yong tofu. Oh, have a good meal. Okay, yeah. Thank you. Yes. Bye. Bye. 대왕떡이야, 대왕떡. 일단 처음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한국에서 지금 이게 7,000원도 안 하거든요, 하나에.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할랄 음식 먹으려면은 최소 12,000원, 13,000원이래요. 왜냐면은 할랄 식재료를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비싸고. 근데 여기 거는 재료의 신선도랑 이런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그리고 맛있고. 그래서 제가 볶음밥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는 이거는 진짜 괜찮다 싶을 만한 맛이고, 외국인 분들도 되게 좋아할 만한 맛이고, 한국인 분들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무슬림 관광객분들도 많지만 한국분들도 와서 굉장히 많이 드시네요. 한국에서 사실 이렇게 놀러 다니면은 할랄 음식 먹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 너무 감격했어요 진짜. 한국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무슬림 관광객분들이 한국에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스키장 갈 거면은 비발디 받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지금 저희 지금 반납하고 나오는데 놀란 게 하나 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프레이어룸이라고 진짜 써있어요. 한국에 이런 데가 생겼다는 게 너무 지금 놀랍네요. 스키장에. 와, 여기 우두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이 돼 있네요. 와, 진짜 너무 대박이다 진짜. 기도실 남자, 여기는 여자. 기도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들어가 볼게요. 우와, 딱 깔아놓고 방향 딱 맞춰가지고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일 벌어집니다. 마샤알라. 누가 한국이 지금 무슬림 어게인스트하다고 누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좋네요 진짜. 마샤알라. 깔끔하고 조용하고.
네, 오늘 비발디 파크 와서 너무 재밌게 스키도 타고 할랄 레스토랑도 가고 여기 기도실도 있는 거 알아가지고 진짜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may Allah bless you and keep you safe. Alhamdulillah, ma salama. 안녕.